이번 에피소드는 관사류입니다. 관사류가 뭐냐는 거죠. 관사는 아니지만 관사랑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일부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관사류라고 표현합니다. 류는 뭐예요? 유사하다. 그죠? 관사예와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every, 그리고 each, no, any 이런 것들이 관사와 비슷하게 쓰이네요. 그리고 all과 both와 have도 비슷 그러는데 이건 좀 특이해요. have, all, both, have 이게 다 나올게요. 이러한 것들 관사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인칭 대명사 혹은 인칭 대명사로 해야 되나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대명사의 소유격. 그러니까 my 그리고 his, her 이런 것들이 their 이런 것들이 관사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껴놓고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죠. 이 두 가지 얘들을 관사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명사구를 구성하는 핵심 원 요소가 뭐였나요? 명사구는 관사와 그리고 더하기 명사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사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명사구죠. 그리고 모든 명사는 문장 내에서 명사구의 형태로 사용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 좋네요. 관사와 명사가 명사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거 관사는 뭐가 있나요? 관사의 종류. 관사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정관사라고 하는 어가 있고 언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정관사라고 하는 더가 있고 그리고 제로관사 그죠? 이건 부정관사의 복수형입니다. 언의 복수형이에요. 언의 복수형 제로 여기에 관사예요. 이런 관사가 반드시 하나 와야 됩니다. 하나 오고 그리고 명사가 와야 돼요. 이 두 개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절에 명사가 쓰이면 그 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사를 가지고 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어언이 되거나, 더가 되거나, 제로가 되거나. 어언과 제로의 경우는 불특정한 것을 지칭하고 그리고 더의 경우에는 특정한, 너나 알고 있는 그것. 그죠? 그것. 너나 알고 있는 그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쓰여서 명사구, 명사의 의미를 관사를 통해서 명사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데 이러한 관사에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모든 명사는 반드시 명사구의 형태로 문장 달리 말하면 절이죠. 절 내에 사용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명사에 하나의 관사만 두 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언과 제로가 같이 쓰이거나 제로 관사와 더가 같이 쓰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와 더도 같이 쓰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모든 명사구에는 반드시 하나의 관사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일부 단어들 이걸 관사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사류가 이겁니다. every, each, no, any 이런 것들이에요. my, his 그렇죠? 그래서 a desk 됩니다. a desk 되고 the desk, desks 그러면은 앞에 제로 관사가 온 거예요. 부정 관사가 있는 겁니다. 특정하지 않는 책상들 되고 the desk 특정한 하나의 책상이고 특정한 여러 개의 책상들 너나 알고 있는 그 책상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올 수가 있고 every desk 올 수 있죠. all도 있군요. all each desk
all desks. 그리고 my desk, his desk.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관사 대신에 every나 each나 all이나 그리고 또 no desk도 있네요. desk. any desk. 어떤 책상이든 한 말. 어떤 책상이든 좋다. any desk. 그런데 절대 두 개 쓸 수는 없다고 했었죠? a와 the가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x. 그죠? 제로 관사와 the와 함께 쓰여서 여기 제로 관사가 있고 desk다. 이렇게 되면은 제로 관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the와 each desk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모든 명사는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만의 하나의 꼭 하나만의 꼭 하나죠. 꼭 하나만의 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관사를 관사류로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관사류를 포함. 관사류를 포함. 그러니까 더 이치 데스크도 안 되고 그리고 이치 마이 데스크. 마이 데스크도 안 되고 마이 히스 데스크도 안 되고 어 마이 데스크도 안 되고 이런 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꼽힙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관사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ll bus have는 좀 특이해요. 이건 왜 특이하냐니까 얘들은 쓰일 수가 있는데 주로 정관사 앞에 위치합니다. 주로 얘들은 주로 정관사 더 앞에 위치 앞에 위치하는 아주 특수한 단어들 특수한 단어들 all the books 책, 그 책들 전부 have the books 그 책들의 절반 both the books 그 두 책 이런 식으로 정관사 앞에 쓰이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